한국과 아세안, 우리는 친구.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세안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아주 넓어서 많은 나라와 다양한 민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게 10개 나라가 모여 만든 지역협력기구가 아세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5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아세안. 10개 나라가 함께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인구 6억 4천만, 300여 개의 민족과 700여 가지의 언어, 다양한 종교와 수많은 토속신앙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과 아세안은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이에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아세안 10개국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여행할 곳은 바로 이곳, 평화로운 나라 브루나이 다루살람. 브루나이는 보르네오섬 북단에 위치해 말레이시아와 이웃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도 절반 크기로 작지만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진 부강한 나라예요. 평화로운 삶의 여유가 넘쳐나는 곳이죠. 수도 반다르 세리 백어완을 비롯한 나라 곳곳에서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다음은 캄보디아. 캄보디아에는 국민들이 국기에 넣을 만큼 자랑스러워하는 앙코르와트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지난 12세기에서 13세기 동남아시아는 물론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크메르 제국이었고, 2천여 개가 넘는 건축물로 이루어진 역사적 유적지 앙코르와트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실제 국왕이 살고 있는 왕국의 도시예요.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이 여기저기 깃들여져 있어요. 다양한 문화 속에 조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300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인구 2억 5천만의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에요. 17,000여 개의 섬이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 사원을 비롯 다양한 민족만큼이나 수많은 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먹거리 또한 다양한 민족 문화를 포용해 복합적인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변치 않는 민족성을 간직한 미소의 나라 라오스.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라오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예요. 라오스에서는 매년 화려한 불교 축제가 열려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전국에서 몰려든 신자들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이죠. 또 도시 전체가 불교 문화 박물관이라고 불리우는 루앙프라방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해요. 이곳은 라오스 참파상 마을에 있는 왓푸 사원이에요. 라오스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나라인 만큼 맛있는 먹거리가 많고, 그중 하나인 랍 라오는 행운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다음은 동서 교역의 중심지인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있어요. 무역왕국 말라카에서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화를 거쳐 1957년 말라야 연방으로 당당하게 독립한 나라예요. 동양과 서양의 상품과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오가면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쉬게 되었죠. 다인종 국가답게 먹을 것도 다양해요.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데, 그곳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있어요. 이 빌딩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쪽씩 지어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한 거죠. 천혜의 관광지,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말레이시아.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찬란한 문화가 살아있는 불교 국가 미얀마. 미얀마는 한반도의 3배가 되는 큰 영토와
풍부한 자원 속에 크고 작은 불탑이 아주 많아서 탑의 나라라고도 불려요. 이곳은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로 장식된 쇠다곤 파고다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성지예요. 미얀마의 대표 서민 음식은 모힝가와 러페게가 있어요. 여기는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필리핀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로 다양한 매력이 있는 나라예요. 필리핀을 이야기할 때 보라카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필리핀은 1년 365일 축제가 열리는 즐거운 나라죠. 축제를 즐기며 필리핀식 디저트와 요리를 먹어볼까요? 특히 필리핀은 한국전의 전투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준 친구 나라죠. 이번 나라는 동서양의 모습이 조화롭게 녹아든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특징을 이용해 무역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싱가포르의 상징 멀라이언. 사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로서 젊은 나라 싱가포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해요. 이렇게 싱가포르는 경제, 관광, 교육에서 세계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매력적인 문화가 살아 숨쉬는 땅 태국은 자유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예요. 또 방콕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예요.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관광 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은 치앙마이, 태국 제2의 도시로 북방의 장미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과거 란나 왕국의 수도답게 풍부한 유적과 화려한 축제로 유명해요. 맛있는 태국 음식 팟타이, 똠양꿍은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걸요? 또한 태국 역시 한국전 때 전투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마운 나라예요. 자, 마지막으로 방문할 나라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음식 퍼라고 불리는 베트남 쌀국수겠죠? 그리고 베트남 스프링롤인 고이꼬온도 아주 유명하죠. 이곳은 베트남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 호치민의 이름을 딴 호치민시. 지금은 베트남 제2의 도시이자 경제의 중심지로서 4천여 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요. 여기는 하롱베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하롱베이는 바다와 자연이 빚어낸 석회암 섬들이 인상적인 곳이에요. 이야, 우리가 벌써 아세안 10개국을 다 돌아봤네요.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 아세안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죠. 지난 25년간 무역이 무려 17배나 늘었다고요. 다양한 역사와 전통, 문화는 다르지만 한국과 아세안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걸 이제 알겠죠?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해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요. 한국과 아세안, 우리는 친구. 모두들 준비됐죠?